짜잔. 어때요? 더 크리스마스 느낌 나죠? 크리스마스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나기는 하지만 너무 대놓고 크리스마스는 또 아니죠?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배경색이 있는 거예요. 내 배경색은 지금 실업 화이트 깔았어요. 자, 사용 컬러는 이렇게 네 가지. 아, 스탠다드 화이트까지 하면 다섯 가지네요. 기본 화이트, 그리고 실업 화이트, 그리고 컬러 실업젤, 레드, 그린, 오렌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컬러 번호는요, SD02번 스탠다드 화이트, SD02번 스탠다드 화이트, IF01번 릴리 화이트, 워터풀 레드, WF04 워터풀 그린, WF02번 워터풀 오렌지 입니다. 자, 배경은 제가 여러가지로 깔아봤는데 실업 화이트가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업 화이트 원코트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홀리데이 아트는 EXT 빌더 젤, 요거는 한 번에 하지 않고 두 겹으로 쌓아주면서 하거든요. 일단은 트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빌더젤 두껍게 바르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빌더젤을 바르는 지금 용도는 그냥 퍼뜨려주는 용도로 지금 요거를 바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얇게만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놓는 순서도 조금 있어요. 이게 컬러를 먼저 떨어뜨리는 게 가장 많이 퍼지겠죠.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컬러는 나중에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황색을 먼저 할게요. 자, 트리 모양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때 도트를 많이 찍으시면 지저분해요. 조금만.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꽉 채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자, 경화하도록 할게요. 양을 조금만요. 양도 조금만 하고 개수도 조금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빌더젤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스탠다드 화이트를 또 떨어뜨릴 거거든요. 타사 빌더도 될까요? 이게 빌더젤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클리어 젤을 다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즈 베이스는 안 돼요. 오즈 베이스는 안 되고 EXT 빌더가 없으시면 그냥 갖고 계신 통젤 클리어 젤이라든지 아니면 너나이프 탑젤 말고 미개화가 남는 탑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비교해드렸었죠. 자, 화이트를 깔고 컬러를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컬러를 똥똥똥 떨어뜨려줄 때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막 찌글찌글 이상하게 나오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는 애를 찾으시면 돼요. 거기서 제가 찾은 거는 얘는 오즈탑, 얘는 EXT 빌더예요. 그쵸?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도 맞는 컬러가 있을 수도 있고 맞는 클리어류가 있을 거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뭐 어떤 브랜드에 어떤 거 약간 이렇게 추천드리기가 그래요. 그래서 갖고 계신 거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화이트, 스탠다드 화이트를 사용할 거니까 바꿔서
생각이랑 불리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클리어줄을 다 테스트하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저희 오즈탑이랑 EXT 빌더인 거고, 만약에 오즈탑과 빌더젤이 없으시면 가지고 계신 걸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즈탑 발라주시고요. 보이는 공간에다가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퍼졌을 때 이제 경화하시면 됩니다. 슬슬슬 퍼지고 있죠? 이제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실키탑, 피오떼 실키탑으로 전체적으로 도포해줄게요. 왜냐하면 눈꽃을 밖에다가 그려줄 거기 때문에 약간 엠보 느낌이 나게. 지금 밑에 워터풀 컬러가 살짝 비쳐요. 이 화이트 위로.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트리 모양으로 약간 구도를 잡아줬지만 이 트리 모양과 상관없이 그냥 눈꽃은 그릴 거예요.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정확하게 트리를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눈꽃 대신에 이렇게 그려서 해주셔도 돼요. 나는 완벽하게 트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작은 눈꽃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트리 같이 안 하고 그냥 눈꽃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여기서도 이제 메인 눈꽃을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다가 별 하나 그려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눈꽃을 조금 그려줄게요. 메인 눈꽃을 어디다가 선정하시는지는 자유예요. 저는 조금 사이드 하단에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눈꽃 그리는 거는 똑같아요. 십자가 먼저 그리고 대각선으로 X자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문양으로 해보고 싶어서 저는 꼬리를 먼저 그려줄게요. 꼬리를 두 개씩 그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리는 부분에서는 굳이 두 개 안 그리셔도 돼요. 이게 느낌이 되게, 왜 그거 있죠? 우리 크리스마스 전구라고 해야 되나? 크리스마스 전구 느낌. 그런 느낌이 나서, 왜 사진 찍을 때도 약간 그 초점이 나가서 전구가 약간 그냥 색깔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트가. 그래서 저는 좀 몽환적인 게 좋아서 이 느낌의 아트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어차피 피오 때 컬러젤은 고정력이 좋다 보니까 번짐이나 수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한 번에 다 라인 작업을 해주셔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그리다가 실수할 것 같아 하시면 각큐어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럼 각큐어링 한번 하고 나올게요. 각큐어링 살짝 하시고 나서 만약에 이게 숙달 되셨다 하면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스트로처럼 하나로 뺐었잖아요. 이번에는 마른 목걸로 이렇게 약간 이런 패턴은 좀 스웨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눈코 패턴이죠. 뭐 아가일 체크라든지 라인이 닿지 않게 그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맞아요. 조금 길쭉한 마른 목. 이렇게, 그리고 사이사이를 조금 떼주신 상태에서 그려주셔야 합니다. 주시고, 네, 눈코 사이마다 마름모가 들어가요. 아, 어렵긴 한데 해놓고 보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렵다 하시면은 제가 알려드린 눈코 모양대로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포인트를 진짜 딱 확실하게 주고 싶어 하면은 약간 이런 마름모가 들어간 눈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끝부분에는 도트로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눈꽃 하나만 딱 그리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도 조금 눈꽃이나 데코를 좀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일단 나는 메인 눈꽃이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는 조금 더 쉬운 눈꽃들로 그려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십자가 그냥 하나만 해주셔도 이렇게 빛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뭐 한 두 개 정도 넣어주시고 도트를 크게 땅 찍어주신 다음에 위아래 양옆으로 끌어주세요. 하트 안 돼요.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거든요. 저거 그리고 나면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만약에 사이드로 채우는 게 좀 힘들다 하시면은 이걸 아예 정중앙에다가 하나 딱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아까 했던 우리 쉬운 눈꽃, 보트 눈꽃. 그리고 메인 눈꽃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는 좀 식상해요. 그래서 좀 메인 눈꽃이랑은 다른 진짜 서브 눈꽃 느낌으로 그려주시는 게 더 메인 눈꽃이 딱 눈길이 가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살짝 작은 도트들로 마무리를 꽉꽉 채워주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짠! 끝! 경화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엄지손에다가 두고 있는 느낌
탑재를 안 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매트탑으로 마무리를 한 거고 그 위에 라인을 그린 거기 때문에 그냥 미경화 젤만 닦아주시면 따로 탑재하실 필요 없으세요. 네, 맞아요. 눈 그리고 탑은 생략입니다. 탑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매트탑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아요.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팁 하나 딱 완성.